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모두 추석 전 집행에 합의해 속도전이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지원될 통신비 지급 방안은 여전히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철호 기자가 여야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맞춘 4차 추경안 규모는 7조 8천억 원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대 200만 원 지급을 위한 3조 2천억 원을 비롯해 13살 이상 전 국민 통신비 각 2만 원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 집행을 추석 전으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하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가 합의된 만큼 다음 주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아 오는 18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신속 처리에 공감은 했지만 통신비 규모만 1조 원이라며 혈세를 의미 없이 쓴다고 견해차를 분명히 했습니다.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차라리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혀 추경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